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스니의 이효훈 과장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엔시스 미케니컬에서 지우 미케니스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방 콘크리트 관련된 지우 미케니스 물성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해석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7버전부터 새로 들어온 이 지우 미케니스 관련된 부분에서 지우 미케니스가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지우 미케니스 관련된 모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미케니스 관련된 부분에서 탄소생 모델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집안 해석 모델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탄소성 모델과 그 다음에 지우 미케니스 모델 비교, 용어 설명 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안에 대한 탄소성 모델에 대한 필요성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방과 구조물에 대한 상호 거동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서 응력이라든가 변형을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소성 해석이 이제 적용을 필요한데요. 콘크리트나 강 같은 재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장과 압축이 동일한 형태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연 속체 물성이고요. 그다음에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선형성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피공 단계별 이제 어떤 하중 조건을 고려해서 어떤 집안에 대한 거동을 파악을 하고 집안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사 해석 모델에 대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 탄성 모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선형 탄성 모델 부분이 있으며, 그다음에 탄소성, 그다음에 점차성 이런 모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모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뭐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기계공학 쪽이어서 이런 모델들은 가장 사실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이런 모델들에 대한 특징을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인장과 압축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거의 대칭되는 형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쪽에 인장이라든가 압축 어떤 한쪽만 인풋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커버가 되는데, 무슨 모델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되는데, 이런 집안 해석 같은, 토목격에 쓰는 집안 해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장과 선형, 인장과 압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좀 다른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좀 가장 그나마 좀 유사한 게, 어나이스트로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장과 압축에 대한 리미트 부분이 조금 더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고요. 드래커 프레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 대표적인 이제 집안 모델 중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장과 압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고려되기보다는 압축에 좀더 강한 거동의 면모를 좀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허용 응력 이상에서는 이제 응력 자체가 거의 고정이 되는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 지우미 케이스 모델 같은 경우, 메타리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장과 어떤 압축에 대한 거동을 서로 이제 다르게 이제 묘사할 수 있는 모델도 또 이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탄소성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앞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탄성과 소성의 변형에 따라서 이제 고려하는 기본적인 해석 모델인데, 어떤 항복 거동 이후에서 어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경화라는 부분을 이제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변형 경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응력 부분이 변형에 따라서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항복점 이후에 이제 완전 소성되는 이런 수평화 상황을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지반 관련된 물성 모델들은 변형 연화라고 해서 변형이 계속 스트레인 값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응력 값들이 계속 낮아진 형태로 어떤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금속 제조에서 모델에서는 사실은 잘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고, 좀 유사한 게 이제 뭐 크릭 같은 이제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토르벽이라든가 뭐 사면 안정, 그다음에 댐이라든가 터널 같은 집안 분야에서 이제 널리 이제 사용되는 이제 물성 모델이 되겠습니다.